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지만 당장 오늘부터 수시대학별 고사가 시작됩니다. 탐구 영역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난이도 평가가 엇갈려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위권에게는 이번 수능이 실수 하나로 등급이 떨어질 만큼 쉬웠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반면 중상위권에서는 까다로운 문항이 적지 않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쉽긴 쉬웠어요, 근데. 네, 쉽긴 쉬웠는데 아마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긴장돼가지고 좀 어렵게 느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국어와 수학, 영어보다 탐구 영역 난이도가 높아 중상위권에서는 탐구 영역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40점대 45점 이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탐구가 올 수능의 변별력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와 입시 관계자들의 분석에 차이가 있다 보니 수험생들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당장 오늘부터 시작될 대학별 고사 참가 여부 결정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논술을 치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정시 좀 이렇게 좀 불안하기도 해서 좀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일선 교사들은 모의 평가와의 비교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한 뒤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만일에 예상보다 낫다라면 수시에 남은 기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고사 일주일 이내로 좀 다 실시되는데 그 기간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능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수시와 정시 어떤 전형에 집중할지 수험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